국회 국방위원회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군대다운 군대, 싸우면 승리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우리 군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호랑이와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별 임무와 역할을 다하는 지휘관과 싸우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행동하는 장병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주도적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구비하고 전승으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 대비 태세 완비,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과 태세 강화, 연합 합동 통합 방위 작전 수행 체계 발전, 첨단 군사 역량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북한이 내부 불안정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군사 대비 태세 완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압도적 첨단 전력을 평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북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적이 감히 도발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군사적 수준에서 구체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등 첨단 군사 역량을 전 영역에서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략사령부와 드론 작전사 작전 수행 능력 조기 완비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